자, 시작하겠습니다. 현 시각 12시 10분. 강동원, 스탠바이. 자, 오늘 온 곳은 유흥업소랑 모텔입니다. 자, 여기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일단 둘러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하나 있어.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국도변에 위치한 숙박업소랑 유흥업소인데 사람들이 여기 망했다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. 그래갖고 똥들을 다 여기다 싼다. 아, 진짜로. 이, 봐봐라. 아이, 똥파티입니다. 똥파티요. 아이, 똥파티입니다. 똥파티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있냐? 있어? 이렇게 다 깨져 있냐? 뭘 했길래? 여긴 식당인 것 같네.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총 식당, 모텔, 유흥주점 총 3개를 했네요. 아이씨, 겁나 무섭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지금 근데? 이걸 왜 이렇게 박아뒀을까? 어? 야. 이거 홈치켓으로 박아놨어요. 이거 보면은. 이거. 여기 위에다가도 박아두고. 이거 일부러 왜 그래? 이거를 왜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박아놨을까? 이거는 옥추부. 이거는 소음성치부. 이건 마음부. 마음 잡는 부. 근데 이걸 왜. 어떻게 하냐고? 제가 부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. 써져 있어, 지금. 여기 연필로 써져 있더라. 옥추부. 소원성취부.
마음 잡는 법 다 써져 있어. 야, 이거는 근데 잠깐만. 야, 잘 썼다. 이쁘. 아, 나 글씨체 좋다. 글씨체 이쁘다, 이 사람. 잘 쓰다. 일부러 해놨구나. 2층으로 올라가 보십시다. 잠깐만. 담배 남아있어. 담배 남아있어. 겁나 많이 남아있어. 안녕. 아, 나 까마네. 도대체 이 우빈 뭐야? 아, 알았어. 아, 진짜 알았어. 아, 이 저거 체크해 둔 거잖아. 사람 쓰러진대. 씨발. 근데 말이 안 되잖아. 저쪽에서 1층에서 느껴진 거 하나도 없는데, 가만 생각해 보니까 1층 우비에서는 별로 느껴진 게 없었거든요. 아, 폴리스 라인이야. 예. 네. 시간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떼버려요.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. 어, 1층이는 내가, 아, 근데 2층은 진짜 확실히 보였거든요. 뭐야? 이동 경로를 표시한 건가? 이동 경, 뭐야?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, 아, 모르겠다, 씨. 어, 확실한 건 아니에요. 1층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, 지금. 내가 아까부터 저 안쪽 있지, 2층 안쪽 있죠. 안쪽이 되게 안 좋았어. 2층 안쪽 있어요. 그 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. 아, 근데 이게 그냥 있다면 상관인데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혀져 있으니까. 호치키스로 박아놨어요.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풍선을 매달아 놨어. 아, 뭔 뜻일까, 진짜? 2층 보면은, 2층은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, 1층을 보면 또 아니야. 근데 지하에서도 느낌이 안 좋아요, 엄청. 일단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. 가보자. 여자분 자러 갔어. 2층에서 왔다.
여기서 피해야 돼. 일단 첫 번째 의문점 이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이쪽 하나 그리고 빨간색 풍선. 일단 첫 번째 이건 떼졌어. 이건 떼졌는데 주황이야. 아니 분홍색. 여기에 건 것 같거든요. 여기에. 저 문제는 2층 문제인데. 아따 소름 쫙쫙 돋는다. 아 쟤는 뭐냐 여기. 그러니까 우비마다 목덜미에다가 풍선으로 체크를 해놨어. 아 개인적으로 저 카운터 진짜 잠시 들어갈게요. 이걸 호치키스 박아놨어. 호치키스로 근데 2층에서는 진짜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1층은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. 여기는 파란색. 여기는 파란색입니다. 우비가 떼졌네. 여기 담배가 있고. 약간 식당 같아, 식당. 아, 식당이다, 부엌. 여기는 음식을 운반하는 쪽 같아요. 운반했던 엘리베이터.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그거. 네. 네네. 그게 미국에서도 그 귀신을 부르는 그런 거 있죠? 네네. 그런 비슷한 거 하고 있거든요? 네네.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영가들 부르려고 해나를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. 내가 보기에. 그리고 이제 호치키스를 찍는 것은 이제 누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? 네.
내가 만약에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왕따해 해준 그 이제 그 그룹들 같은 사람 저주 내리는 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형태로 하는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거의 영가들이 지금 왔다 갔다 몇 명 하죠. 네. 예. 예. 그 영가들을 조금씩 불러내는 거라고 의식하면 돼요. 아. 아 그러면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영가를 불러낼 때 쓰는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요? 아,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 어쩐지 화가 나 있더라. 표정 겁나 안 좋더라 남자가 완전. 남자 약간 그래갖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왔거든요. 그래 니는 해라 하면서 무시하고 들어왔거든요. 그럼 위층 가면 위층에도 또 있겠네. 신고 좀 해줘. 아 느낌 나 진짜 안 좋아. 나 너한테 주소 보냈어. 신고 좀 해줘요 여기.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.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. 아, 잠깐 있어봐요. 잠깐만요. 아, 확인을 하고 하자. 잠깐 있어봐. 누구 있어요? 누구야? 말씀을 하세요. 발소리 다 들려요.
여보세요? 교수님! 네. 지금 어때요? 아, 저 괜찮아요. 뭐라고? 건물에서 빨리 나오라고. 아직 건물 안에 있으면 네. 건물 안에서 빨리 나와. 알겠습니다. 그 지금 네. 교수님 몸에 있던 연가들은 네. 예. 그 건물 밖으로 나오면 좀 안정이 될 거야. 아, 알겠습니다. 얼른 나와요. 네. 아, 근데 너무 사람 소리 같은데. 여기 기척이 너무 심하다던데. 야! 이 새끼들! 사람이야? 똥이나 싸라, 씨. 아이, 겁나 무서워, 진짜, 씨.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귀신이란 존재를 인지한 건 20대 중반이니까 한 5, 6년 정도 됐죠. 이 위에도 지금 뿌연 연기의 형태로 나타나서 보이고 있고요.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귀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례자. 그는 귀신을 모두 찾은 걸까? 해답 사진과 비교해 본 결과 세 장의 사진 모두 사례자가 찾은 귀신의 위치와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. 홀령 촬영을 시도하는 배홍만 씨. 꺼졌네. 그리고 배홍만 씨의 목 뒤쪽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흰 물체가 카메라에 잡혔다.